해피바이러스 MC 순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릴 제품은요, 아마 뭐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핫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시크릿템은요, 바로 캐롤 프랑크의 액티브 세럼이라는 이 제품입니다.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바로 이 피부 모공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여드름도 굉장히 얼굴에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지금 이 제품 3달 정도 써봤는데 확실히 그 모공 면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바르면 피부 속당김이 많이 좋아지고 피부가 좀 이렇게 쫀쫀해지는 느낌. 언제 많이 느꼈냐면은 장시간 비행할 때 정말 한 3, 4시간 정도만 지나면 피부가 비행기 안에서 막 갈라지는 느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일부러 이거를 기내에 가지고 탔어요. 덜어서 그래서 수시로 발라줬는데 전혀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모이스처라이징도 잘 되고요, 모공 축소, 그 다음에 피부가 일단은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피부 모공이라든지 속당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캐롤 프랑크의 액티브 세럼, 이 제품 한번 꼭 써보세요. 네, 너무나 아리따운 이재윤 씨가 추천해주신 캐롤 프랑크 액티브 세럼. 이제 저는 추천을 받아서 이 아이를 처음 접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프랑스에서 43년 전통을 가진 그런 회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스트인 캐롤 프랑크 씨가 직접 설립한 회사고요. 프랑스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유명한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연구소까지 갖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회사만 봐도 일단 이 제품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액티브 세럼을 사려고 인터넷에 막 뒤지다 보니까 용량이랑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125ml로 구매를 했고요. 뭐 홈쇼핑에는 요 125ml 3개를 묶어서 한 11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니면 250ml 대용량을 공병이랑 딱 묶어서 덜어서 쓸수 있게끔 해서 한 6, 7만 원 돈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써보고 좋으면 사자 싶어서 125ml 작은 사이즈로 단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제 효능을 조사하다 보니까 홍조 진정, 모공 수축, 탄력 관리, 상처 치유 등에 도움을 준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그런 점을 죄다 긁어주는,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가진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별명이 만능 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만능 세럼 맞는 것 같아요. 별명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액티브 세럼이 이렇게 제형을 보면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굉장히 가벼운 토너 느낌의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얼굴에 발라볼게요. 여러분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딱 바르면 이 토너 느낌의 제형이 굉장히 이렇게 쫀득쫀득, 이게 손에 붙는 거 보이시죠?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영양감이 가득 찬 그런 제형으로 딱 바뀌는데, 그래서 아무튼 되게 굉장히 신기한 제형이고, 바르는 순간 뭔가 이렇게 모공이 수축되면서 뭔가 이렇게 착 조여주는 느낌? 그리고 안으로 뭔가 영양감이 깊이 침투된, 뭔가 쫀쫀하게 넣어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얘가 이제 모공이랑 탄력에 워낙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아이인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발라보니까 화장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바르고 화장을 딱 하면, 제가 사실 모공이 굉장히 넓어서 모공이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왠지 그 순간에는 이게 수축이 되면서 이 결을, 모공을 메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화장을 지우고 나면 모공 크기가 뭐 줄어들진 않았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한달 정도 써봤는데, 그래서 뭐 모공이 확 줄어든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는 이걸 발랐을 때 확실히 완화되는 느낌이 있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모공에 집중 관리를 원한다 하면 이거를 팩처럼 붙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스펀지 코튼 패드를 샀어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뚝뚝 안 흐르고 피부에 딱 밀착이 돼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패드에 이거를 듬뿍 묻혀요. 그냥 우리 팩 있듯이
요거를 등뚝 묻혀요. 묻히고 요 한쪽에도 묻힐게요. 이거를 아, 좀 아깝다. 하지만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쓸게요. 이렇게 묻힌 거를 모공이 좀 넓다 싶은 부위에 붙여주는 거죠. 저는 특히 이제 볼 부분에 모공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 공략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이제 마른다 싶을 때까지 이제 붙인 후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붙이고 한번 놔둬볼게요. 한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말랐다라는 느낌이 들 때 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떼내볼게요. 이렇게 떼내보면 마르기 전에 굉장히 촉촉해요. 보이세요? 일단은 번쩍번쩍 그리고 광이 돌고요. 확실히 모공을 뭔가 이렇게 확 조여주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탄력감? 그래서 마치 이렇게 고급 스파에서 관리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압구정이나 청담동 에스테틱과 스파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그만큼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그런 데서 뭐 아무거나 쓰겠어요? 좋으니까 쓰지. 네, 확실히 페이크를 하고 났더니 뭔가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너무 좋아요. 아니 괜시리 이렇게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이 액티브 세럼 성분을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비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병풀이 뭐냐면 호랑이가 예전에 이렇게 다쳤을 때 이 병풀에서 뒹굴면서 상처를 치유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재생 효과가 있는 그런 풀인데 그런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계양기비 추출물, 아데노신 등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 진정과 결에 도움이 되는 알로에베라의 위치아젤, 세인트 존스 워트 그리고 피부 컨디셔닝과 밸런싱에 도움이 되는 라마스크 로즈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랑 좋은 성분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을 수뿐이 없죠. 네, 그래서인지 캐롤 프랑크 액티브 세럼은요 홈쇼핑에 나왔다 하면 무조건 매진, 그야말로 대박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토너와 앰플과 세럼을 합쳐놓은 듯한 그야말로 모든 걸 올킬 시켜버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액티브 세럼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 구매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액티브 세럼 궁금하시면 한번 써보시면서 좋은 거는 뭐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와 함께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